기계와 사람이 공존하는 융복합의 시대. 4차 산업혁명이 몰고 올 거대한 변화를 주도할 뉴칼라 인재를 키웁니다. 변화하는 세상을 이끌어갈 새로운 인재를 키우기 위해 열암 공과대학교는 혁신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기술과 함께 시대를 선도하는 교육, 전공 분야를 넘나드는 창의적인 교육, LG와 함께 만드는 교육,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인재, 열암 공과대학교가 꿈을 현실로 만들어갑니다. 다음 세대의 주인공, 열암 공과대학교입니다. 열암 공과대학교. 연암 공과대학교는 공과계열 특성화 대학으로 졸업 후 취업시장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020년 대학 정보공시 기준 전체 취업률 81.6%로 압도적인 성적을 기록하고 있으며 전국 최상위 수준의 유지 취업률 90.3%로 안정적인 취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암 공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을 적극 지원하여 대기업 취업률 54.5%로 취업에 특화된 취업 명문 대학 위상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암 공과대학 전기전자공학과는 AI 역량 및 전기전자 기반 기술을 바탕으로 창의, 도전, 배려 역량을 갖춘 전기전자 산업 전반에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실무 지식과 그에 필요한 기술을 배울 수 있는 학과입니다. 우리 학과에서는 현재 산업 중심에 위치한 전자 및 통신 시스템, 제어 시스템, 디스플레이 분야의 회로 설계, 스마트 팩토리 장비 설치 및 유지 보수 능력을 기를 수 있는 스마트 제어 시스템 전공과 현재뿐 아니라 미래에도 유망한 전기 자동차, 스마트 그리드, 신재생 에너지, 전기 설비 분야의 운용 및 유지 보수 능력을 갖출 수 있는 신재생 에너지 전기 시스템 전공이 있습니다. 스마트 전기 전자공학과는 융복합 교육 과정을 통해 4차 산업 시대를 이끄는 전문 기술 엔지니어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 자동차, 인베디드 시스템, 스마트 팩토리, 그리고 인공지능 분야에 대한 융복합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전기 전자 분야의 패러다임 변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총 3년 교육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기 전자 분야의 기초와 응용 분야, 그리고 전공 실무를 다루고 있으며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직접 설계하고 개발할 수 있는 역량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과의 졸업 후 진로 그리고 취업은 LG 계열사, 기타 대기업, 그리고 강소기업들로 이어지고 있으며 오퍼레이터뿐만 아니라 테크니션, 공무직 등의 다양한 직무에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기계공학과는 조선, 자동차, 항공, 기계 분야 산업 현장에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전문 기술인을 양성하고 엔지니어로서의 공학 기초 지식과 현장 실무 적응 능력은 물론 올바른 품성을 갖춘 중견 기술인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계공학과는 기계공학의 기초 이론을 바탕으로 3D 캐드를 활용한 기계 설계 분야와 캠 가공, 냉동 공조 유지 보수, 제어 및 로봇, 음영 분야는 물론
스마트 팩토리 분야에 창의공학적 기술 인재를 육성하고 있으며 LG를 비롯한 우수 산업체와 긴밀한 협약을 통해 산업체 맞춤형 협약반 및 전문 트랙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협약 업체에 특화된 실무형 인재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뉴칼라 인재의 꿈을 완성하기 위해 각 기술 분야별로 완비된 첨단 실습실과 입학에서 취업까지 함께 가는 책임지도 교수제, 전공 동아리 활동, 자격증 취득 및 해외 어학 연수 프로그램 등은 학과가 자랑하는 우수한 교육 인프라입니다. 기계공학과의 작년 2월 졸업자 전체 취업률은 76.47%이고 LG화학, LG전자, LG하우시스 등 LG계열 기업과 더불어 SK하이닉스, GS칼텍스, 셀트리온, 포스코, 경동도시가스 등의 다양한 기업에 취업을 하고 있어 학생들의 취업 만족도가 높은 것이 저희 학과 자랑입니다. 저희 스마트 기계공학과는 AI 및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기계공학 및 융복합 기술인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계공학은 모든 공학 분야의 새로운 기술이 한데 모여 인간 생활에 편리함을 주는 설비기계 장치를 개발하는 학문 분야입니다. 모든 산업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공학 중의 공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현장 중심의 이론 교육과 2D, 3D 설계 교육을 균형 있게 배움으로 기계 관련 설계 및 해석 엔지니어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산업 트렌드에 맞추어 AI, 로봇, 반도체, 2차 전지, 장비 및 생산 기술 엔지니어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기계공학은 시대의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분야이다 보니 취업률 자체도 높고 안정적이며 그 중에서 LG를 비롯한 유수한 대기업의 취업이 가능하여 취업의 질도 상당히 높습니다. 올해 2월 졸업생 중 취업률은 79%이며 졸업생 중 반 이상인 52%가 LG전자, LG에너지솔루션, LG화학, SK하이닉스, 경동도시가스 등의 대기업에 취업하였습니다. 저희 스마트 기계공학과에서는 어떤 분야에 어떤 친구도 빠르게 이해하고 적응할 수 있는 기초 전공 역량을 심도 있게 배우고 있습니다. 기업 현장에 바로 적응할 수 있고 실무 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실험, 실습도 균형 있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전기전자와 소프트웨어 코딩 기초를 배우는 융합교육도 받고 있습니다. 유수 대기업 및 중견기업과 협약하여 현장 적응형 맞춤식 링크 및 트랙반을 운영하고 있고 사업체 니즈에 맞춘 자격증 반과 해석, 인공지능, 반도체 공정 관련 전공 동아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스마트 소프트웨어 학과 소개 및 교육 목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마트 소프트웨어 학과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소프트웨어 전문가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웹 애플리케이션,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IoT 소프트웨어, 빅데이터 분야의 소프트웨어 전문가를 양성하며 인성과 글로벌 역량을 갖추고 미래지향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을 겸비한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소프트웨어 학과는 프로젝트식 교육의 학사학위 과정 운영과 협약사 요청에 의한 주문식 교육, 소프트웨어 교육센터 방식의 세부 전공 운영, OCAJP, 정보 처리기사, 개발 랩 마켓 등록, 전공 동아리 운영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 스마트 세상의 리더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교육 과정으로서는 자바 코딩 전문가 양성 과정을 기본 방향으로 학년별 실전 프로그램 수행, 분야별 전공 동아리 운영, 국고 지원 사업 운영, 학년별 공인 자격 업무 취득 등을 통해서 소프트웨어 개발 전공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과의 주요 취업처로는 LG전자, LG CNS 등 LG 계열사와 그 외 협약된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 기업이 있으며 서울 지역의 LG U 플러스 자회사인 미디어로그, LG CNS 자회사인 디지테크 파트너스, IT센 그룹, 인밸류 비전, 대전 지역의 소프트 아이텍, 부산 지역의 스마트 소셜 등이 있으며 2018년 취업률 100%, 2019년 취업률 94.4%, 2020년 취업률 91.6%로 높은 취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학과의 소식과 정보로서는 올해 한국전문대학 교육협의회에서 발표한 2019학년도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운영진단평가에서 미수도권 공학부문 최고점을 획득한 바 있으며, 이번 7월에는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코딩스쿨을 개최하여 소프트웨어 특기자 과정으로 자바 기초 및 고급 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번에는 연암공과대학교 입시 전형에 대해 알아볼까요? 2022학년도 모집 인원은 전기전자공학과 150명, 기계공학과 170명, 스마트소프트웨어학과 70명, 스마트기계공학과 36명, 스마트전기전자공학과 70명으로 총 모집 인원은 496명입니다. 모집 인원 중 97%인 482명을 수시 1, 2차에서 모집합니다. 전형별 모집 인원은 입학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집 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시 1차 원서 접수 기간은 2021년 9월 10일부터 10월 4일까지이며, 수시 2차 원서 접수 기간은 2021년 11월 8일부터 11월 22일까지이고, 정시 원서 접수 기간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2022년 1월 12일까지입니다. 일정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지원하실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시 모집 학생부 반영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학생 생활 기록부는 1학년 35%, 2학년 35%, 3학년 30% 비율로 반영됩니다. 학생부 성적 산출은 연암공과대학교 입학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수시 모집에 대한 2021학년도 입시 결과입니다. 2021학년도 수시 1차에서 전기전자공학과 일반고 전형 경쟁률은 3.65 대 1이고 입학자 평균 성적은 5.44 등급입니다. 기계공학과 일반고 전형 경쟁률은 2.47 대 1이고 입학자 평균 성적은 6.13 등급입니다. 스마트 소프트웨어 학과 일반고 전형 경쟁률은 4.28 대 1이고 입학자 평균 성적은 4.8 등급입니다. 스마트 기계공학과 일반고 전형 경쟁률은 5.07 대 1이고 입학자 평균 성적은 5.09 등급입니다. 스마트 전기전자공학과 일반고 전형 경쟁률은 4.2 대 1이고 입학자 평균 성적은 4.78 등급입니다. 내신 등급 및 최종 후보 번호 등의 자세한 데이터는 연암공과대학교 입학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시 모집 지원자는 면접에 참석하여야 하며, 수시 1차에 한하여 면접일은 지원자가 일자와 시간을 선택하는 면접일 선택제를 운영합니다. 세부 사항은 해당 기간에 입학 홈페이지에서 안내합니다. 정시 모집에서는 총 14명을 선발합니다. 정시 모집 전형의 특징은 수능 성적으로 선발하는 전형과 교과 성적으로 선발하는 두 가지 전형으로 선발하며, 전형별 내용은 입학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시 원서 접수 기간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2022년 1월 12일까지입니다. 정시 모집의 반영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능 성적은 4개 영역을 반영하며, 국어 25%, 수학 30%, 영어 25%, 탐구 20%를 반영합니다. 영어 등급 환산표 등 성적 반영 세부 사항은 입학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시 모집에 대한 2021학년도 입시 결과입니다. 정시 모집 경쟁률은 학과별로 차이가 있지만 평균 경쟁률 11.04 대 1을 기록하였습니다. 각 학과별 자세한 데이터는
연암공과대학교 입학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시 모집에서는 면접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연암공과대학교 기숙사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연암공과대학교 기숙사는 상남숙사라고 불리우고 있으며 총 629명의 학생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4개의 건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남 1관은 여학생 전용관으로 94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상남 2관, 3관, 4관은 남학생 전용관으로 535명을 수용 가능합니다. 4관은 금연관이니 기숙사 신청 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사의 학기별 관리 비용은 3인실 35만원, 2인실 55만원입니다. 상남숙사에 대한 선발 기준 및 자세한 안내사항은 연암공과대학교 입학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암공과대학교에서는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장학금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내 장학금 23종, 교외 장학금 17종 등 총 40여 종의 장학금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경진대회 장학금, 공모전 장학금 등 장학금의 종류와 수혜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등록금 대비 장학금 지급률은 57.3%입니다. 교외 등록금 지원이 가능한 다양한 교외 장학금 혜택도 마련되어 있으니 혹시 본인이 장학금 지원 대상이 아닌지 꼭 확인해 보시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연암 공과대학교에서 함께 공부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LG와 함께 4차 산업혁명 뉴칼라 인재 양성 연암 공과대학교